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뭐 크게 저기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실제 하는 사람은 엄청 힘들다는 거. 왜냐면 이거 내일까지 치워주면 돼요, 여기. 그래서 한번더 여기서 버텨보려고. 우리 전부 요정 핑크님들이 전부 다, 요정 핑크님의 그 유튜브에 전부 다 낯 익은 분들이 다 구독을 해주셨더라고. 댓글 주시고. 그게 이제 저도 보기가 좋더라고요. 실제 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시작했거든요. 이게 여기가 운동하는 공간이라 가지고 노출벽으로다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상태로입니다. 이제 앞으로 궁금해요. 그 요정 핑크님의 그 유튜브 채널에 어떤 것들이 올라올까 엄청 기대가 되니까 어서 올려주세요. 뭐 별로 준비, 사실은 이거 뭐, 비치볼을 하면 더 좋은가? 해도 좋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초보분들은 균형 맞추기가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그랬고. 아니, 루쿠소연님 분발하셨어. 응? 그렇게 꽁꽁 감춰놨다가 한꺼번에 다 보여준다고? 아, 너무 뭐다 자랑스럽다 그럴까? 대견하다 그럴까?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비치볼 꼭안 해도 돼요. 사실은 저는 그냥 짜기도 해요. 하는데 나무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요 사이즈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작을 해놨는 거고, 그거 없어도 그렇게 심어짜기로다가 하면 돼요. 아니, 아주 그냥 막 신통방통하더라고. 소연님이 아, 이렇게 잘했구나 이런 거. 아이고, 집도 깨끗하더구만. 왜냐면 보통 가장 대중적인 가시, 물론 이제 전선만 들어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예, 심어짜기가 있어요. 당신들한테 심어짜기가 있어. 그래, 이제 이런 것을 장착하기에는, 희한하다. 이게 같은 사이즈인데 이 원이 달라 보여요. 이게 똑같은 사이즈인데 달라 보여.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들어가게 되면 딱 맞게 사이즈를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데 시작하면 초보분들이 하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 그거 상관없어요. 없어도 돼요. 저도 없이 한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있으니까 자꾸 편하다고 또 편한 걸 찾게 되더라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 이걸 끼우도록 할게요. 끼우면서 또 얘기도 하고. 그렇지. 농구공을 터뜨리면 되지. 뭐 그까이 거 뭐. 오늘은 애기도 없고 마음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절대로 야위일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안 생겨. 근데 맨날 얘기하지만 그래도 아, 그랬구나.
예, 안녕하세요, 정지원님. 새로운 분이 많이 이제 오셔서 좋고요. 또 새로운 분들이, 야, 요즘 사람들은 하기도 잘한다. 맨날 이렇게 얘기해. 예, 날때 길이와 개수가 없죠. 제가 이제 늦게 올린다 하다가 그냥 말로 해야지. 이러고 나중에 이제 다 하고 나선 또 썰을게요. 이건 90cm 15줄이고요. 덧날 때로는 43cm 28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홀수 조르다 만들어가지고 빨리빨리 엮으려고 지금 요거를 두 개를 제가 해야 돼요. 두 개를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유, 어차피 따로 시간을 내서 하니 이번에 하면서 여러분한테도 보여주고 또요 등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예, 덧날 땐 43cm 28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오늘 좀 빨리빨리 엮어볼까 생각해요, 지금. 기분 같으면 하나를 만들어서 제가 들고 또 여기서 하나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쉬었어요. 예.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나중에 또 제가 혼자 필요할 때는 혼자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오늘은 같이 있어요. 요거는요, 10cm짜리 도너판이에요. 육구소연님은 뭐 그만한 일을 죄송하면 안 죄송해도 되는데. 뭐든지 남이 하는 거 보는 거 하고 내가 직접 할 때는 훨씬 더 힘들어요. 솜솜님이 엄청 요즘 잘하시더라고. 원래 제가 솜솜님 했는 그 벽에 걸었는 거 얼개무늬 얼개무늬? 하고 바둑 무늬 했는 거 그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할까 이러다가 급하게 이제 또 이걸 해야 되는 게 생겨서 솜솜님 여기 처음에 글 올렸을 때 하고 다르게 점점 더 그렇고 또 소연님도 뭐 말할 거 없고 뭐 희정님도 그렇고 뭐다다 알잖아 내가. 핑크 핑크 관심, 뭐, 1.5mm 핑크 관심. 뜬다. 이렇게 이제 망력기로 하는데, 처음에 할때 바짝 붙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들고 밀고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바짝 밀어서 하시고요. 핑크.
정말 미안하긴 한데 해놓고도 내가 그거를 못 올려. 어저께 밤에도 그거 그라데이션 해서 하는데 이건 내가 노예지 이러면서 했다니까. 난 이게 뭐 행복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이거 완전히 나는 예, 라탄의 노예요 이러고. 집이 크니까 집 노예에다가 뭐 아주 그냥 일이 많아서 전 노예 짓을 해요. 거기다가 라탄을 또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라탄 노예에다가.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오늘 저녁에도 이거를 준비하는데 엄청 좋아요. 행복하고. 영호님. 라원님, 아우 구름솜솜님도 뭐 그냥 뭐 엄청 잘해. 응? 조금 요거 밀어붙이게 그냥 딱 붙이는 듯하게 하셔요. 그러게, 응? 헐 대박을 좀 덜 하고 있더라고. 응. 예, 미니멀 써니님 어서 오세요. 요게 지금 15개의 홀로다가 돼 있거든요. 이제 요걸 계획에 따라서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아 요거를 배수로 하면 30개의 숫자가 되고 써니님 막 그 얘기 하니까 막 소름이 쫙 끼쳤어 내가. 아우 소름 끼쳐. 준비, 아, 예, 준비합니다. 손도판, 휴지 케이스랑 같은 거 아니에요. 휴지 케이스는 15cm고, 요거는 10cm고, 미니멀 선생님 2만 구독하면 제가,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아니, 괜찮아요. 사람이 말을 했으면.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다. 뭐, 써니님이 쫄랐나? 내가 준다고 했지? 그러니까 요거를 배수로 해서 30cm를 해서 만약에 요 밑에를 물결같이 이렇게 만들 때는 그렇게 또 이제 계획적으로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그냥 원형만 만들기 때문에 덧날대를 꽂아도 한 개를 빼서 홀수의 날대를 만들어서 하면은 더 작업이 더 쉽죠. 먹기? 아니 이거 없어도 다 해. 오늘은 얼굴 안 보여주네. 곧 뛰어오시겠지요, 뭐.
이렇게 뭐 정확하게 뭐 몇 센치 꼭 해라 이거는 없지만 한 2, 3cm 정도 2, 3cm 정도 해가지고 덧날대를 꽂습니다. 덧날대 48개 했는데 그래서 구독자가 늘었나? 어? 아니 잠깐 새에 그렇게 많이 늘면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하는 사람들은 그 구독자에 그래도 민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생각이 나지. 내가 너무 크게 비치지 말라 그랬지. 예, 네, 덧날대를 양쪽으로 다 끼울게요. 내가 흉하다. 그렇게 꼭 너무 비치지 말아야 됐지. 유튜브? 아유, 이게 유튜브가 또 좋아서 해야 되지. 오늘도 아까도 이제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그렇죠. 그냥 즐기면서 올리다가 보니까 뭐 좋은 결과가 생기고 이런 게 돼야 되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더라고요. 네, 누구든지 좋은 그 컨텐츠가 있으면은 하시면 되죠. 근데 그게 안 쉬워. 너무 커. 송곳을 안 하고 잘 키운다고. 다 얘네들은 내 말을 듣잖아. 예, 그래, 설렌다는 거 나 그거 알 것 같아. 설레. 그리고 이렇게 상상만, 좋은 상상, 좋은 거 뭐 만들 생각만 해도요, 설레요. 그리고 꾸준해야 돼. 제가. 비록 써니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해서도 그거는 뭐 구독은 적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가? 설레고 좋아요. 구독해. 아, 이장나님, 어서오세요. 아, 지금 이 스튜디오를 쓰고 있는 유튜버는 뭐, 15,000 구독자다. 15,000 구독 되나? 근데 제가 지금 그걸 차마 말을 못하네. 구독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뭐 곧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아들을 아들이라 말도 못하고 뭐 응? 그래도 어 좋으시네. 뜬금없는 거 아니에요, 희정님. 엄청 잘하셨어요. 어. 부럽네. 그리고 이런 등 같은 거 만들 경우에는요, 자투리 다 써버리세요.
봄봄 주스님. 이래서 시작했는데부터 또 나눠가지고 엮으시면 되죠. 지금 이제 오늘 생각은 아까부터 생각해가 빨리 짤 거야 이랬는데 과연 빨리 짜게 될지 그거는 한번 봐야겠고요. 숲속 요정님 안녕 바람꽃님. 그러면 써니를 위해서도 슬슬 준비해야겠네, 내가. 응? 이렇게 말하자면 길이 엇갈리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여긴 시작, 나누기 시작, 여기 마지막에를 빼주면 그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없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염색도 재밌죠? 염색도 재밌는데 염색도 역시 등골이 빠지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쪽 지역에는 천연 염색을 많이들 하시는데 안녕 바람꽃님, 이거는 지난번에 못 보셔서 그런데 공간이 이제 좀 좁은 촬영 스튜디오가 있고 조금 여기는 조금 넓은 스튜디오입니다. 이게 이렇게 나누면서 살짝 들어주면 벌써 이미 굽어져요. 조금 굽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시간 안에 지금 이걸 끝내려고 해요. 사실은 뭐 손으로 들고 짜도 충분히 되지만 이제 일정한 규격이 필요하다면 그죠? 똑같은 사이즈라든가 필요하다면 틀을 이용하는 방법도 네,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모형 형태를 잡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아까 제가 막 글을 읽고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됐어요. 이렇게 딱 되니까 제가 이거 대강 전번에 이제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맞으면 이거를 야를 뭘 붙여야지 이게 잘 붙였다고 또 소문이 나나 싶어가지고 막 테이프를 여러 개를 챙겨봤어요. 유튜버가 튕겨요? 이런 유튜버 같은 이라고.
아무거나 들고 왔어. 아무 테이프나. 뭐가 중요한디? 이게 저 고정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거지. 뭐 다른 게 있어요? 전기 테이프예요 지금은. 이건 제가 테이프를 몇 개를 들고 왔어요. 이렇게 들고 오고 이렇게 들고 오고 어떤 거 사용할까 이러고서는 다 들고 왔어요. 옆에 나 눈에 띄길래 전기 테이프도 들고 와봤어요. 이제 이렇게 놓고 지금부터 제가 달려볼랍니다. 바로 떨어져요? 또 내가 한번 좀 봐주지 않을까? 아니 안 그래요. 안 끈적거려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달려봅시다. 이걸 감싸고 때려야 돼. 링링님, 수리아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십시오. 지금 요거는 이제 자투리가 남았는데요. 요런 때는 그냥 위에다 다 쓰면 돼요. 천장에 어떻게 다는지. 예,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천장에 어떻게 다는지. 밑에 계단에다가 그거는데. 아까 저기 카페에 올린 것도 보셨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야 그 큰 빨래함 같이 만든 거 큰 거는 그거는 밑에는 날대가 하나예요. 하나로 시작해서 두 개로 추가해서 세 개까지 만들었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디다 이제 고정할 그러니까 딱 이거는 이거야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될 거예요. 신났어? 제가 오늘 이거 빨리 만든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그냥 뭐 막 엮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거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그렇게 하면서도 날 때는 항상 고르게 잡아주셔요. 예, 물을 많이 안 뿌려도 저는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짧은 짜투리기는 자꾸 쓰기가 그러니까 등은 이게 걸릴 염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다가 좀 써버리는 거예요. 많이 보이고 이러는 데는 짜투리 쓰기 안 좋지만 네.
아, 좋죠. 시댁에 현관에 해드리면 그냥 들락날락 하실 적마다, 아이고, 요거 뭐, 우리 며느리가 했다고 이제 그러시지 않을까? 저희도 현관에 크게 해놨는데, 기다란 원형. 전구는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고요, 사실은. 또 만들어낸 이게 이제 너무 짧다 하면 연장하는 것들도 있고, 왜못 바꿔? 다 바꾸지. 그래서 저도 그거 짜투리가 많이 모이니까 그통한 거예요. 애기 장난감 통 해주세요. 누구누구 마찬가지지만 짜투리 잘다 버리기 힘들어요. 짜투리도 다 되는데. 네, 미니로 달고 싶으면 뭐 작게 만들면 되고. 아직 사진을 제대로 안 올려서 그렇지만 나중에 올리게 되면은, 우리 뭐 미니로도, 아, 한 가지 저기, 뭐야. 이거 뭐지? 그때그때 소모를 하시는 거는 잘 하시는 거고요. 네. 아, 변두리 공방님. 예. 네. 지나가다 오시네. 예. 날뜨기에서, 아까, 뭐야. 소유님이 대강 얘기했는데, 그 가로 날때 하는 거는, 이제, 그 가로 바닥을 계산하고요. 이거 이제 다른 걸 하면서도 다 들으셔요. 바닥을 계산하고, 바닥에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래? 그냥 접어서 올라갈래? 아니면 한번 젖혀 올라갈래? 뭐 이런 것들이 계산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옆에는 얼마나 올라갈 것이며, 마무리는 어떤 마무리를 할 건가?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지. 예. 그거를 계산을 하셔가지고서는 해야 되는데, 제가 저기 카페에 그거 날때 계산하는 거 한번 했었는데, 예, 검정 테이프 이거 지금, 그냥 전기 테이프 붙였어요. 전기 테이프 붙였고. 그리고 이제 밀착을 시켜서 여기다 대고 해놓는 거예요. 예. 라온님, 언제 그 카페 저기 하면 한번 알려주세요. 왜냐면 말을 해도 그게 정확하게 지금 전달이 될지,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밀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맞는, 요 다음에도 또 해도 똑같은 거의 사이즈가 나오게 되겠죠. 나중에 다듬기 그래가지고 요런 거할 적에는 그냥 조금씩 다듬어 가면서 해요. 전에는 이게 끈으로다가 매고도 했는데, 끈으로 매주고 했는데, 오늘 어떤 게 좋아? 이러면서 그냥 아무거나 들고 와봤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렇게 짜다가 또 그냥 짜기도 해요. 그냥도 짜고. 어떤 테이프가 좋을까? 왜냐면 목적은 뭐야? 고정하는 거잖아.
소요님이 지금 써주셨어요. 이제 원형일 경우에는 저렇게 되고, 아까는 타원형을 물어봤는데 타원형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공생관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다 사실은 공생이야. 이렇게 해놓고 이게 한 번 더 붙일게요. 왜냐하면 얘가 자꾸 처음에는 벌어지려는 성향이 있어요. 또 이제 짜고 저기 하시는 분들은 어휴 뭐 저런 짓을 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는 거죠. 지금 카메라를 조정하시는 분이 지금 딴 데로 다 가셔가지고 지금 제대로 안 보이는데, 사실 보통은 우리가 맨날 이렇게 안고 짜잖아요. 안고 짜는데 항상 보통 때 찍을 적에는 위에서만 내려 보이게만 이제 해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맞아 맞아. 사실은 목이 타고 있는 중이었어요. 오늘 샘플 사진이 이제 왔는데, 환심은 하도 잔소리를 했더니 저번보다는 좋아질 그게 이제 있는데, 피등 싼 게 엉망진창인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보이지. 그치? 아, 예. 아프지. 여기 바로 옆방에서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고요. 뭐 전기 테이프가 썩 잘 붙진 않아요. 예, 아니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짜도 규격이 나온다. 환심은 있어요. 있고 이제 피등이 이제 다 이제 이달 말에 다 들어오는데, 하도
포장을 못 해가지고 내가 아유 막 닭다리를 해놨는데 모르겠어. 아, 환심 4단짜리? 응, 뭐, 그러지 뭐. 끈적 끈적 안 해요. 별로 골조 골조 안 와요. 제가 이제 피등이 오면 안 가 얘기하는데 제가 옛날 옛적에 피등으로다가 핸드백을 짜가지고서는 환심하고 피등하고 된 핸드백을 짜고 들고 다녔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지금은 그것도 없다 어디 가는 거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나 손을 잘 보시면, 그죠?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고무통을 끼워도 되겠고, 옛날에는, 옛날에는 플라스틱, 뭐지? 물 빠지는 거 있죠?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런 것도 엎어놓고 짰어요. 아예 그렇게 알려주실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세둥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많이 해보던 게 아니라 가지고, 그리고 그거는 자투리를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밌어요. 저도 이제 고재료는 아닌데 어디서 그런 비슷한 거를 보고는 바로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었던 거거든요. 목표를 채우면 무슨 목표? 100회? 응? 지금 이게 몇 번째지? 30 몇 번째야? 아, 전혀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 타요. 100개 하면 글쎄 이제 처음에 목표가 100개였었는데 더 할 것 같아요. 100개를 100번? 좋지. 내가 뭐 할까?
이거 하면 다음에, 그러지? 다음에 뭐 할까? 다음에 내가 캣하우스 할까? 이런 말을 하긴 했어. 그런데 희정님이 하랜 등 하지 뭐. 솔직히 나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캣이나 펫이나 뭐 다. 그런데 하면 1년 전부터 우리 조카가 그거 한번 해보지, 그거 한번 해보지 이랬는데 열기구? 열기구도 되지. 그렇지, 나는 희정님이 하자는 거다 했지. 아니, 캣하우스 만들어가지고 저기 그 경매에 내놓으려고. 어차피 이거는 주문이니까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렇고. 아니, 그렇게 누가 또 쫄라주는 사람도 있어야지 재밌죠? 전부 점잖게 그냥 이래 보고만 있으면 뭐 재밌어. 여기 보시면서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요? 에헤이. 아, 또 뭐가 있더라? 펫하우스도 되고, 아니면은 열기구도 해도 돼요. 열기구도 해도 되고, 또 솜솜님 했는 거 바둑무늬? 난그 이름도 잊어버렸다. 그게 무슨 뭐지? 뭐 어차피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다 하겠지만, 아, 이렇게 할때 이거 사리떼를 당기면 어떻게 해요? 줄어든다 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리떼를 좀 당기면서 해줘야 돼. 그래야 여기가 밀착이 돼요. 요람, 아니 그래도 오늘 요람 할까도 싶었어. 왜냐면 여기 공간이 넓으니까. 근데 소연님 애기도 없잖아. 아, 유모차도 있어요. 요람은 하기는 해야 돼. 우리 손녀가 곧 나와야 돼가지고. 예, 사리떼를 좀 당겨야 밀착이 돼요. 부드러운 줄을 몇개 찾아서 서랍장. 예, 서랍장 다리가 다 나오네. 애들용 유모차? 애들용 유모차는 조금 그렇고, 이제 장식용 유모차가 되겠지. 요람이, 요람 한 표? 요람은 커야 된단 말이에요. 커야 되고, 뭐 별로 짜는 게 어렵지는 않잖아. 커서 그렇지. 어차피 하긴 다 하지 뭐.
요쯤에는요, 약간 부드러운 줄을 하셔야 돼요. 부드러운 줄을 하나 챙긴다. 부드러운 줄을 하나 챙겨서, 예. 보세요. 여기서 하나만 가. 하나만 여기 두 개인데 하나만 건너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잘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날때 간격이 넓어지는데 덧날때 끼우기는 애매하고 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요건 한 칸만 하고 한 개만 날때를 갈라서 하나만 놓고 이렇게 해서 두 개 이렇게 되면은 이 넓은 느낌이 보강이 되기도 하고 무늬도 나타나고 이렇게 조를 바꿔서 날때에 조를 바꿔서 해줘. 이때도 마찬가지로 나눠줘야 되니까 이 사리 때는 부드러운 거로 해줘야 돼. 사각 프레임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 프레임만 해놓고는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저는 빨리 할게요. 네, 잡지. 아이고. 몸이 몇 개 있으면 좋겠어. 네. 이렇게 해보면, 한 개로 만약에 이거를 계속 엮었다면은, 날대 간격이 넓고 엄청 엉성한 느낌이 들어. 엉성하고, 또, 보기도 안 좋아.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연스러운 무늬가 나타나면서 그 엉성함이 커버가 돼요, 다. 예예 한 개만 처음에 한 개만 하고 예, 여기 다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알려드릴게요. 날 때에 조를 바꿔주는 거예요. 서로 지금 여기 아까 처음인데 처음일 때 한 개만 했어요. 두 개가 간 게 아니고 날 때 한 개만 건너고 다음번 날 때 하고 이렇게 합해줬어. 그러면 서로 조가 바뀌었잖아. 조가 바뀌고 그러면 이제는 또 엇갈리면서 계속 이 상태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몇 센치라고 꼭 저기 할 게 아니고 이게 보면 날 때가 넓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 날 때가 넓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해주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0cm 정도 위에서 나무판 10cm에서 한 10cm 나왔어요. 이럴 때에서도 간격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해? 예, 잡고 들고 넣어준다. 잡고 들고 넣고. 근데 소연님 정도면은 비치볼 안 해도 돼. 이러면 짜기도 쉬워요. 짜기도 쉽고
붓기도 잘 붓고 모양도 예쁘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처음에 이제 하려고 하면서 내가 아들 보고 이랬어. 요거 2시간 10분짜리다. 그래서 2시간 10분에 짜버리려고. 풍선 이름 풍선이 어딨어? 풍선이 잘 없어. 이렇게 큰 거. 야, 있으면 하셔도 돼요. 아니, 말해도 돼. 말하고서는 해야지. 맞아,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글이 안 올라오면 내가 심심하지?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보는 거지.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짜보세요. 이렇게 짜보면 빛이 그냥 나란하게 그냥 계속 날 때 조바꿈을 안 하고서는 했을 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고 훨씬 달라요. 나도 귀찮아. 예, 요거 나중에 다시 보기 하세요. 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쉽고 보기 좋으면 됐지 뭐. 귀찮을 때 꿀팁.
따와마무리 안 한다 했더만 했어? 마지막 따와마무리 가네. 또 제가 이런 식으로 등을 많이 짰거든요. 많이 짰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넓지만 여기는 좁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날대를 끼운다고 해도 그게 조금 덜 좋아. 이게 라이브 하다가도 돌아가나? 어디 가셔서 배워도 이렇게는 잘 안 해요. 그냥 방법만들 알려주지. 예, 지금 저는 망역기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뭐라고?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아이고, 요건 이제 저는 2시간 10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거기 맞춰서 갈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좀 이거 좀 저기 하면은 글 올릴 때 좀 배웠다고 좀 올려. 그래서 뭐였지? 권희정 님이 하는 거 뭐지?
예, 캣하우스 열기구. 요람 다음에 하고요. 열기구부터 하겠습니다. 열기구부터 할게요. 캣하우스 하면 2.5mm 정도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열기구 합니다. 난 희정님이 하는 대로 해. 우리 너무 즉흥적이다, 그지? 열기구 당첨. 열기구 뭐 어렵나? 열기구도 크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도 돼. 위에 전등 같은 건 없지만. 아니면 뭐 전등갓이 있는 열기구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대로 사이즈 해보지 뭐. 열기구? 조금 색다르게 해보지 뭐. 전등갓이 있는 열기구. 그럼 뭐 이거 다 똑같은데 뭐할 것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짜도 날 때가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맞춰서들 하세요. 그렇죠. 지금 맨날 여기서 바구니 닮은 열기구 됐는데. 근데 열기구는 밑에가 이렇게 조금 빠졌나? 예, 네, 열기구는 요거 없이 조금 사이즈 조금 작게 해볼게요. 짝기도 뭐 엄청 쉬워. 에이.
벌써 많이 아니라 이제 그래도 왼손은 항상 날 때에 돌아가는 거라든가 이거를 잡아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부드러운 사리대 하나 챙기셔가지고요. 어디부터 했냐? 한 지점에서 한 개만 놓고, 그죠? 한 개만 건너고, 한 개만 건너고, 다시, 이렇게 다, 조를 바꿔야지. 다른 조로. 그죠?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또 그냥 이렇게 짜는 거야. 넓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요 라인이 길게 내려가니까 그게 예쁜 것 같더라고. 예, 이거는 더 해도 돼요. 더 짜다 해도 되고, 그거는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조를 바꾼다는 거. 지금 이 넓은 부분에서 엉성한 걸 커버도 하고, 모양도 내고, 감성한 스프님, 어서 오세요. 예, 날때가 곧 비치니까 이뻐. 그냥 짰는 거랑 비교하면 훨씬 이뻐요. 1, 2, 3, 4. 아니야, 1, 3 하고 하는 거 아니야. 1, 2, 3, 4가 있었다면 1 놔두고 1, 2가 짝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2, 3이 짝이 되는 거예요. 1, 2가 짝이었다면 2, 3이 짝이 되는 거예요. 바꿔서 제가 뭐 아무리 건성 본다고 안 했는데 대답할 순 없잖아. 예, 인사이드 아웃님.
지은님. 이제 막 엮기만 해. 계속 엮기만 하면 돼. 막 엮기랑 똑같은 방법을 하는데 이제 날 때만 바꿨을 뿐인데 모양이 예쁘게 나타나요. 아, 그래요? 아니, 나는 피크닉 바구니 올라가면 조금 뭔가 긁은다 할까 이랬더만은 아 사람들이 아주 잠자네. 참 저기 어저께 저 아이디 누가 도용해가지고서는 중고나라에 전에 뭐 한다고서는 가입을 해놨는데 카페 거기에 글이 올라왔더라고. 아니 누가 이제 그런 거야. 그거 직접 저기 해요? 막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보니까는 엉뚱한 사람이 뭐 저 휴대폰 막 이렇게 손 들고 올려놓고 막 이래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아들한테 전화해보니까 나 그런 거 없어 엄마 이래. 그래가지고는 막 보니까는 찾아보니까 네 개인가를 올려있더라고. 그래가지고서 거기 댓글에다가 이거 사기예요 도용당했어요 이렇게 써놓고는 이제 바꾸고 했어요 다. 근데 막 그거를 쓰는데 막 손이 막 더더더 떨리더라고.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도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금방 검색하니까 다 지워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누구 할 것 없이 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실제로 얘기만 들었지 그런 게 오니까 겁나더라. 그러니까요. 내가 모르고 그냥 있었으면은 그러면 누가 저기 하는 거로 입금해라 이러고서는 그랬을 거 아니야.
막 달려가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글을 쓰고 비번 바꾸고 뭐 이러는데도 막 어우 떨려. 별일 없지 이러면서. 2시간 10분의 차이.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는 갑자기 옛날 일도 생각나네요. 옛날에 아들이 다쳤다면서 막 전화가 왔어. 그 얼마나 놀래. 막 놀래가지고서는 막 후덜덜덜덜 해가지고서는 아들한테 전화를 해봤지 멀쩡하게 잘 있는 애를 다쳤다고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들이 옆에 있는데도 그런 것 전화가 왔었던 적도 있고 다 무서워요.
하여튼 요즘은 세상이 흉흉해요. 맞아요. 자식이 다쳤다거나 막 이런 얘기 들으면은 진짜 놀라잖아요. 그냥 황당하고. 왜냐면 이거 2시간 10분에 마친다 했거든 내가. 강선님이에요. 네. 날때 여유길이 여유길이 그 마무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렇고요. 보통 이제 길게 할 때는 또 있고 20cm 이상 돼야지 보통 마무리가 20cm. 네, 20cm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나? 나를? 나 홀값이요. 피치볼까지? 예, 별일리니. 우리 아들이 오래된 물건 버린다 하길래 내가 여기서 되게 오래됐다 그랬어. 오래돼가지고 나부터 갖다 버려. 예, 다음 시간에 열기구라고 해가지고. 열기구나 뭐 이거나 다 똑같은데 또 하자고 하니까 해보자. 같이 표적한 것처럼
아니, 이렇게 이만하게 안 짜고 조금 작게 짤 거예요. 그래요? 그리 막 올라가네. 아, 채채맘님, 애기는 자나? 아니, 저기 뭐야, 아유, 저 소유님이 엄청 잘했어. 아이고, 피라트, 요정 핑크님, 좋으십니다. 예, 네, 바람 빼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예. 네. 비치볼은 할 일을 다 했다고 이제 내보냈고요. 이제는 그냥 엮어야죠. 네. 아니요. 언제부턴가 있던 누구 건지도 알수 없는. 예, 카페 샘플? 카페에 있던 거? 예, 제가 한 거고, 아들 집에 걸어간 거, 다 가버렸어요. 아주 이렇게 다 빼가지고 갔어요. 예. 예, 반원도 해보라 하고, 뭐 이것도 해보라 하고, 뭐. 그렇죠. 이대로 해도, 안 그래도 오늘, 반원도 이것도 이쁘겠어? 그러고선 사진을 또 보여주더라고. 예, 시작은 요, 딱 맞는 나무판을 했어요. 나무판을 하나 대고 시작을 했고요. 어디 갔어? 아. 중간에 있던 등, 그것도 뭐 원하시면 한번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요? 다 외웠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니까 제가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러고 있나? 뭐 이러면서.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러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씩 이제 해소해 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응원해주고 뭐 좋아해주고 이런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왜 이렇게 뭐 이러고 있나 이러면서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가 진정 바라는 거는 뭘까? 막 이러면 생각도 하게 되고. 맨날 토끼같이 눈은 빨개가지고서는 그러고 있으면서, 뭘 추구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는 또 다시 하는 말이 있어. 그래도 좋아. 그래도 행복해. 이러면서. 그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좋은 옷을 입고 뭐 좋은 걸막 저기 추구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막뭐 어디 여행을 막 다니기도 하고 뭐 요즘은 상황이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는 건 맨날 작업인데, 과연 이게 맞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덜어 하고 그래요. 그렇죠. 아니, 나는 에너지를 얻는다니까? 그게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지.
탐내지 마세요. 이거 소연님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가 조금 돼. 스트레스가 영안 받을 수는 없고, 스트레스가 되지. 되지만 뭐그 스트레스도 또 받으면서 하는 거지. 옛날에 하는 얘기지만, 뭐, 안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이 나하고 놀아줄 거야? 안 놀아주잖아. 그리고 맨날 얘기하지만, 아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뭐 이러니까. 저 하면 안 나간 지가 얼마인지 몰라. 집콕이래, 집콕. 쿠키앤크림님 오셨네요. 쿠키앤크림님. 청정 지역에서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아우, 안 지루하죠. 지루할 틈이 없죠. 맨날 할거뭐할거뭐할거 없나 뭐할거 없나 이런 것만. 이제는 조금 수교에 들어가야기 때문에 조금 굽혀서 하고 있어요. 네, 안쪽으로 좁아집니다. 안으로는 자꾸 이제 굽혀야지. 지금 요 상태인데, 요렇게 굽혀서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데, 아, 이제 살살 이제 지금 뭐야. 조금 모여야 될 시기가 다가올 거 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 아, 영규님, 어서 오세요. 아니, 그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걸 뿐이야. 아주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어서. 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힘을 잡아줄 때는 부드러운 사리떼보다 살짝 단단한 것도 괜찮아요. 네, 영균이. 바니쉬는 코팅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나 필요 없어 이러면 안 해도 돼요. 일단 풀만 해도 단단하게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풀 있는 게 젖었을 경우에는 하얗게 일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살짝 저는 맨날 얘기하는데 거짓말처럼 바르라고 그러는데 살짝만 바르면 돼요. 아, 복직하셔요? 이거? 한 300g 넣을 것 같은데? 두개 하려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300g. 풀은요, 목공용 접착제를 물에 희석해서 바르는 건데요. 스토어에도 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신 것들 또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붓이 너무 소모된다. 풀을 할때 이렇게 많이 쓸 경우에는 희석해서 이렇게 담갔다가 건져도 돼요. 건져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할지 아니면 바로바로 만든 것마다 할 때는 그렇게 담글 수가 없으니까 칠을 해도 되고. 근데 풀을 연하게라도 풀을 해보시면 핸 작품과 아닌 것의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똑같은 말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답니다. 예, 좀 거친 털은 제거하고 잔 거는 완전히 제거 못 하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 상태로 바르면 다 붙어버려요. 예, 단단하고 이게 이렇게 찌그덕찌그덕 이렇게 안 돼요. 보통들 이 풀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안 하셔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했고 수십 년 동안 했던 거를 그대로 이제 오늘 이게 뒤에 가리개를 안 가려놨었구나 생각 못했다. 오랫동안 작품이 보존되어 있는 게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뭐 세척을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물만으로도 확 헹궈서 털어가지고서는 두부는 몇번 계속 사용해요. 아, 바니쉬도 광이 안 나는 거로 하면 안 나요. 했는지도 몰라. 근데 이제 코팅은 된다는 거지. 네, 저도 바니쉬 안 하고 풀만 했는 것도 많아요.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풀칠을 붓으로 칠했을 경우 혹시 덩어리지거나 이럴 때는 마른 붓으로다가도 한번 문질러 준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어느 한 군데 안 짚고 넘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죠? 오일 코팅 효과? 오일 코팅 효과. 자주 더러 얘기 제가 하는데요. 저는 오일을 안 해요. 개인의 취향이니까. 네, 안녕하세요. 에콰도르 출신이라고. 세반세척 그냥 씻으면 돼요. 물에 씻어가지고 오래된 거 풀도 됐고, 바니쉬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요 정도.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는 세줄과였기로다가 조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계속 경사를 주면서 하죠. 오늘의 포인트는 뭐야? 날때가 넓을 때 활용하는 방법 정도 되겠네. 날때가 넓을 때.
예, 쫙 바꾸기 합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 이 등을 할때 해놓으면은 그게 보기가 좋아요. 나만 좋은가?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아니구나 이쪽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줄거리기를 두 바퀴 했고요. 이게 다뭐몇 바퀴든 상관없던 거 알잖아요. 나온 대로다가 넣어주고. 마무리는 어디서부터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상 하상 하로 할게요. 하상하상하 네. 요 뒤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공간 좀 남겨놓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날태가 기가 막히게 또 맞아 들어가니까 또 좋네. 응? 이 정도면 2시간 10분에 맞춰 주는 거 아니야? 예, 심호흡짜기로 시작하셔서 당장 만드셔도 됩니다. 전날 때는 한번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는 쉬운, 전날 때도 좀더 쉬운 게 있고 복잡한 게 있는데 이건 아주 쉬운 전날 때 꽂기였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아상, 아상, 하.
이렇게 이제 했어요. 똑바로 됐는데. 뭐 이건 주머니 돌아가지고 안 되는데 만들어서 공부를 하는지. 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제가 시간을 딱 맞췄어요. 장난같이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요거 얼마 걸릴까? 요거 2시간 10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딱 2시간 10분에 10분 걸렸네요. 예, 등 비치면 이뻐요. 여기 날 때가 서로 교차돼 가지고 있어서 이쁘고 요런 거 이런 걸 판매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바로 딱 끼울 수가 있어요. 딱 맞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해서 딱 끼우게 되면 전구만 끼우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300g 내가 뭐 이게 저울이라 뭐 아나. 근데 대강 봤을 때 내가 이거 한 개 갖고 두 개 나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예, 한 300g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아, 똥글마마님 오늘 끝까지 보셨어요? 예, 300g 됩니다. 두 개 사면 세 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세 개 남고 세 개 만들고 몇 가닥 남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제가 필요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예, 전구 아니고 요거 이제 전 요거는 스토어에 있어요. 소켓은. 예. 그래서 스토어에 있습니다. 아, 또 뭐 얼비실라고 이렇게 가까이 오시나? 예. 요 날때가 지금 요렇게 돼 있다고. 요렇게 돼 있으니까 전기가 안에서 비치면 이런 식으로다가 나와요. 전구에 불빛이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요거 떨어지는 게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쁘더라고요. 아, 오늘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장난꾸러기 같아. 네, 다음 시간에 볼게요. 다음 시간에 열기구 한다 그랬으니까 열기구 좀 열기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크지는 않게 할 거예요. 조금 작게. 등을 킬지 안 킬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조금 작게 해서 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